2028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권한희 위원장께 더 추가해서 좀 물을게요. 생활용품 라돈 방출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5월 달에 표준과학원과 연세대 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해갖고 조사를 해서 대진 침대 같은 경우는 허용 기준치의 10배 이상 방사능이 유출된다라고 했는데도 처음에 원안위에서는 안전에 문제 없다고 했다가 우리가 수치를 갖다 대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아울러서 이 고양이 모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이게 방사능 라돈 물질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조치도 없고 그거의 사실 확인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생활용품에 대해서 라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이 생활용품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은 조치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늦장 조사 계속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건데 지금 계속 일손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늦장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생활용품에 대한 라돈 조사. 좀 많은 부분이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거를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생활용품이 많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는 빨리 조사해서 진짜 건강에 치명적으로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빨리 국민들과 격려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늦장 조사하지 말고 빨리 생활용품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시고 조처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일하면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위협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